아침이 밝았고요.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바닥이 굉장히 축축합니다. 밑에서 올라오나 봐요. 자, 일단은 주문진항으로 한번 가보죠. 주문진항 오늘은 진짜 그냥 나들이 하듯이 관광하듯이 쉬엄쉬엄 하겠습니다. 쉬엄쉬엄. 저는 여기서 할게요. 꺾여지는 부분. 아, 또 얘네. 너무 작아. 건드릴 수가 없어. 뭐야, 불량이야. 이거 저번에 골뱅이 라면 샐러드 해 먹을 때 면만 써서 이거 넣어야겠다. 아! 아. 근데 이거 있다, 이거. 아. 이거 한 4일? 4일 전에 산 것 같은데 까먹고 있었어요. 아, 오늘 연휴 시작이라 그런지 차들도 엄청 많아지고요. 사람들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어제랑 완전히 다르네요. 자, 경포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일단은 사천항에 도착했어요. 사천항 해서 오늘 머물 곳을 봐놨습니다. 내항 안쪽이거든요. 가장 안쪽. 지금 4시가 좀 넘었는데 해칠 때까지 계속 낚시해서 그걸로 오늘 저녁은 물회를 만들어 먹을 겁니다. 물회. 그래서 일단 낚시할 동안 또 배고플 것 같아서 고기는 두 장인데 야채는 역시 양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었어. 제가 엄마인가 봐요. 얘가 제가 얘 갖다 줬어.
엠마. 아이고, 가까이 가. 오는 줄도 몰라. 정신 팔렸어, 지금. 어? 정신 팔렸어. 뭐야, 정신 팔렸어. 깜짝 놀랐지? 야, 뭐, 딴 생각하느라 뭐 가까이 오는 줄도 모르고 놀래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 마. 야,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 마. 놀라, 안 놀란 척 하지 마. 굉장히 안 놀란 척 한다. 자, 입주를 왔습니다. 톡톡, 톡톡, 톡톡. 아직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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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아, 갔나봐. 물에 먹을 수 있을까요? 왔어, 왔어, 왔어. 오! 오! 잡혔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오, 크다, 크다. 오! 대박, 대박. 진짜. 내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 이게 뭐지? 오. 이 정도면 해 뜰 수 있겠다. 오. 죽을 것 같은데. 아, 오늘 물에 먹을 수 있겠는데요, 이거. 여태 낚시한 거 중에 최고다. 야, 죽을래? 저리 안 가? 오, 이 새끼 봐. 겁도 없네, 이거. 고양이고. 내 거 가져가려고, 이거. 웃긴 새끼야, 저거. 안 되겠어. 잡아놔야지. 왜 이렇게 미끄러워? 따라다단, 단따라단, 단따라단. 야, 이거 하나 잡고 이렇게 신났어? 이게 뭐야, 근데 이름을 모르겠어. 진짜 해동지 처음 쓴다. 아이스박스에 들어가 계시지요. 놓자마자 입지? 그렇지. 아, 놓쳤다. 아, 급했어요. 급했어. 입질 톡톡 톡톡. 입질 톡톡 톡. 입질 톡톡 톡. 먹어 먹어. 가셨다, 가셨어.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 왔어, 왔어. 톡톡. 안 갔어, 안 갔어. 계속 입질하고 있는데. 뭐 쑥 들어야 되는데 계속 톡톡 뛰네. 이제 입질이 없네. 한 마리가 끝인가 설마. 이제 여기에는 저랑 고양이들밖에 없네요. 다 고양이입니다. 이게 이 새도 고양이고 쟤도 고양이고 저 밑에 지금 세 마리 싸운다, 싸운다. 왜 싸워? 자, 이제 더 하고 싶어도 지렁이가 없네요, 지렁이가. 아, 지금 마지막 캐스팅을 던져놨고요. 얘네 다 모였어, 고양이. 한 마리 잡을까 싶어서. 야, 어디 가서 지렁이를 좀 구해와, 얘들아. 이제 낚시한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다 나한테 오는 거야. 아까 그 아저씨들이 계속 생선 줬었거든요. 나는 인마,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새끼들아. 지렁이 추. 샀어요, 샀어.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거 다 쓸 때까지 오늘 잠 못 잡니다. 계속 입질은 하는데. 뱀장어 아니야? 뱀장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습니다. 잡았어. 잡았다. 아닌가? 빠졌나? 온다, 온다, 온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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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사이즈 나온다, 사이즈 나온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아까 그거랑 똑같네. 와, 사이즈 더 크다. 내가 잡은 물고기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 여태까지 살면서. 아, 드디어. 지금 11시 다 돼가거든요.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텐트로 복귀를 했습니다. 밖에 진짜 춥고 이제 너무 배고파요. 정말 오래 했어요, 낚시를. 제가 여기에 4시에 왔거든요. 적어도 텐트 치고 4시 반부터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7시간을 했네요. 거의 7시간을 했는데, 네, 보시다시피 두 마리. 그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거 황어 같아요. 황어. 고기 잡는 분들 사이에서는 황쳤다고 하는 수준으로 황선생님 해가지고 안 먹는 고기, 예, 버리는 고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잡아봐서. 근데 생긴 게 좀 황어 같이 생겼어요. 일단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고 이렇게 큰 고기를 제가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기념으로라도 먹어봐야죠. 일단은 회를 한번 떠볼게요. 가시가 엄청 많다고 하던데 만약에 가시가 많으면 황어가 맞겠죠? 한번 먹어보죠. 얼마나 맛이 없는지. 해서 맛이 너무 없으면 어떡하지? 자,
일단 껍질을 벗겨야죠. 아니 뼈가 엄청 많긴 많은데 여기가 다 뼈거든요 지금. 아 이것도 가시인가? 설마? 아 이거 가시다. 대박 가시. 가시가 오지게 많구나 진짜. 아씨 먹을 수가 없네 진짜로. 가시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전부 다 가시인데 이거. 일단 갈비가시를 날리면 뭐가 남나? 여기도 가시가 있어요. 와 가시야 이게 다. 미친 가시고기야 이거. 뭐 어떻게 먹어. 아니 와 이게 다 가시라고 여기 안에가? 와 이거 다 가시인데? 가시 씨, 미친 가시 새끼. 아니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다 가시예요. 여기도 다 가시가 있어 살 속에. 와 미쳤다 이 생각. 이 정도까지 잘라내면 아 끝에다 이게 또 가시. 이게 뭐야 이거? 아니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어디야? 계속 가시가 있어. 이제 가시가 없다. 기뻐해 주십시오. 이제 가시가 없습니다. 요만큼 남기고 가시가 없네요. 자 요만큼 자 요만큼 나왔습니다. 가시 없는 부위. 자 이게 여덟 가닥으로 물에 한번 만들어 먹죠. 회를 넣어보죠. 회. 자 한 점 한 점 세 점 네 점. 아 영롱합니다. 자 물회 완성. 자 술은 자몽입니다. 자몽이. 7시간 낚시해서 잡은 물고기 두 마리, 가시고기, 황어로 추정되는 황어가 맞을 거예요. 가시가 엄청 많더라고요. 물회를 만들었습니다. 회만 먹어보겠습니다. 회만. 배추 없이. 일단 그 생선의 고소함이 없네요. 고소함이 없고 큰 걸로 뱃살 부위로. 뱃살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가시 또 있다. 정말 맛이 없어요. 약간 이상한 맛이 나. 이런 걸 무슨 맛이라고 해야 할까. 우리가 흔히 먹는 광어나 우럭에서 나는 맛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못 먹겠다 이러진 않은데 약간 특유의 향도 있고 이걸 무슨 맛이라고 할지 모르겠네. 정말 배추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없네요. 지금 회가 들어있을까 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 경험하신 분들을 믿어야 돼요. 네. 아 가시도 또 있어. 가시 또 있어. 아 진짜 최악이다. 어우 술 맛까지 맛이 없어지네. 오늘의 결론, 황어를 잡으면 그냥 풀어주자.